내가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핀다고 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됐던 거죠. 아니 선생님, 아까 방금은 양대적이라면서요. 조금 제가 고민이 많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휴직이 없는 희곡 같다. 가서?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오늘은 앵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인생책 7권과 저의 인생 문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브의 책 소개! 제가 힘들 때, 그리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꺼내 읽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은 위로의 폭언이라는 책인데요. 나도윤 선생님의 시집입니다. 요약을 해서 한 문장으로 표지에 누가 나 대신 나를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집인데요. 뭔가 좀 현실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을 묘사를 잘한 시집이에요. 저 책을 읽으면 위로가 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위로의 폭언이라는 제목과 걸맞게 때로는 힘내,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보다는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순간들이 위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시가 하나 있는데 읽어드리면 파란별 선생님, 아침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별을 노랗게 그리지만 별은 노란색이 아니에요. 파란색이에요. 질식과도 같은 색. 모두 분주한 아침하늘에 파란별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사람들은 파란 하늘의 파란별에게는 애정이 없거든요. 좀 이런 느낌의 시들이 많아요. 이 위로의 폭언, 정말 쏟아지는 이 시들의 위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 위로의 폭언이라는 시집을 지치고 힘들 때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하여 흘려쓴 것들이라는 책이고 또 알라딘에서 산 유소영 선생님의 목련꽃은 다시 피네 이렇게 두 가지의 시집이 남았는데요. 그리하여 흘려쓴 것들, 저와 함께 같이 일했던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께서 이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휴직이 없는 희곡 같다. 사라지는 사이에 당신은 지나갑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광활함 속에서 꺼내옵니다. 당신은 당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떠나온 곳에서부터 삶은 다시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제가 형광펜을 쳐놨는데 이 형광펜을 쳐놓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책을 깨끗하게 읽고 싶으신 분들. 근데 저는 그런 편은 또 아니라서 이걸 쳐놓았을 때 어떤 기분으로 이거를 표시를 해놨을까 생각을 하면 이때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 표시를 해놨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제 자신을 믿고 싶었나 봐요.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알라딘에서 목련꽃은 다시 피네 이 책을 샀던 이유는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보고 너는 뭔가 목련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되게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알라딘에 갔는데 색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홍색에 목련꽃은 다시 피네 이 책이 너무 저에게 해주는 말 같은 거예요. 나는 제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내가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핀다고 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바로 샀는데 읽으면서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감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집을 좀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련꽃은 다시 피네 이게 있는데요. 목련 한 송이 먼저 터지던 어느 봄날 아침을 기억하니 환한 창가를 나도 한몫하겠다던 그리곤 줄줄이 다투어 피어난 주먹만한 목련꽃송이 눈이 부시더니 이제 하나둘 불꽃 없는 불에 타들어간다. 그 불 끄려고 하늘이 비를 내리네. 너희는 시들어 사라지는 빛깔로 맨바닥에 떼지어 뒹구는구나.
아무래도 그걸 피할 수는 없으련. 기다리면 돌아오는 봄을 알고 있지. 이른 아침 창가의 기쁨을 누가 일렀던가. 우리에게도 꽃으로 피어 다시 만나는 천국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2022년 8월 20일.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인데요. 보시면은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죠. 그만큼 제가 되게 공감하고 배우고 싶은 구절들이 많았다는 뜻인데,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자. 인류 행복의 양대적은 고통과 무료함이다.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 무엇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거짓된 나를 버리고 욕망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 집념을 버리면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기르게 되니 마음속에서 나조차도 사라져 고통이 줄어든다. 자신의 내면을 채워라. 근데 이 쇼펜하우어 선생님의 특징이 자신의 말을 계속 번복하고 또 반박하고 그걸 증명하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 읽게 돼요. 거짓된 자신을 버려라. 자신의 내면을 채워라. 인류 행복의 양대적은 고통과 무료함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인생에는 고통과 걱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 저는 읽으면서 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까 방금은 양대적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다시, 아, 고통과 고민은 인생에서 일상 다관사다. 아 그렇군요. 용감히 고통을 직시하라. 용감해져야겠다. 저는 이 책도 좀 되게 현실적이면서 위로를 받고 내면의 그런 걱정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인덱스가 붙여져 있는데요. 저기 작가님도 말씀하세요. 물론 중복 단어를 빈번하게 쓴다고 해서 사는 데 지장을 주진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다양한 어휘를 사유하고 쓰는 이유는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칠흑같이 광활한 검은 바다에 하나 둘 셋 반짝이는 별을 무한대로 띄우는 일이다. 이 말이 되게 좀 동기부여를 주는 말이라서 되게 좋아서 인덱스를 붙여놨는데, 저는 시집이나 다른 책들을 읽다가도 제가 모르는 단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메모장에 무조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고 바로 검색해서 뜻을 찾아보고 그 글을 평상시에 한 번씩 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제 단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언어의 세계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글을 써보기도 되게 좋고, 블로그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혜윤 작가님의 아무튼 메모라는 책이에요. 메모를 많이 하는 저가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이 좀 합리화가 되는 느낌? 첫 장이 메모해둘 걸 이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많이 공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메모를 많이 하시고 또는 아예 반대로, 아 나는 좀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튼 메모, 정혜윤 작가님의 이 책을 또 추천드립니다. 김혜남 작가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입니다. 이 선생님이 느끼셨을 때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뭐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것,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쓸 것,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갈 것,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전문적인데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들처럼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울기도 했고, 앞에서 추천드린 시집들과는 다르게 추상적이지 않고 좀 직접적인 위로를 듣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고. 네, 이렇게 책 소개가 끝났는데요. 되게 횡설수설하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책 컨텐츠를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궁금한 것들, 댓글이나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행복한 독서하세요. 안녕.